여러분, 내가 진짜 이렇게 모르는 게 많이 나올 줄 몰랐어. 민공부 왜 이렇게 어려워? 이거 뭐야? 아, 여러분, 나 이거 완전 나야. 나 진짜 이래요. What's up, everyone? This is Tina from Korea. 안녕하세요, 여러분. 티나입니다. Oh, my baby. 네, 여러분, 오늘은요 저의 새로운 콘텐츠, 바로 해외 밈 읽기 영상입니다. Let's get it started. 자, 첫 번째 밈입니다. Word라는 말이 있고 읽어볼게요. Why do we even need to vote on things like gay and women's rights? Like, why are we even voting on whether or not someone gets rights or not? 야, 이거는 여러분 뽀뽀뽀뽀 한 100번 나와줘야 되는, 이건 조크스가 아니네. 이건 지금 농담하는 게 아니고 진짜 멋있는 말이고, 우리가 왜 보트, 투표를 할 필요가 있는 거야 라는 뜻인데, 여기서 even이란 말이 들어갔잖아요. even이란 말이 있고 없고는 좀 뉘앙스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even 있으면 우리가 왜 이딴 거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조금 더 들어. 게이의 인권이나 여성 인권에 왜 투표를 해? 그건 마치 우리가 한 사람이 정당한 권리가 있다 없다에 대해서 투표를 하는 게 얼마나 ridiculous 한지 약간 비꼬아서 말을 하는 표현이죠. 당연히 게이들과 워먼들에게는 인권, 권리가 있는 건데 그거를 왜 우리가 투표를 한 해만에 하고 있냐. 이건 조금 귀여운 짤이 올라왔네요. My hospital hired an employee whose only job is to go around saying hi to other employees while they work. Look at his face. Shiloh? 우리 병원이 하이어가 고용하다고요? 임플로이는 직원입니다. 직원을 한 명 고용을 했는데 그 직원의 유일한 일이 뭐냐면 go around 막 돌아다니면서 saying hi, hi 하는 거예요. 다른 직원들에게. 그러니까 일을 하고 있는 직원들을 쭉 돌아보면서 hi 하는 것만이 직업인 직원을 고용. 귀여워. 그리고 여러분, 제가 밈을 구경하다가 요 말을 엄청 많이 보거든요. 뭐? 이렇게 읽는 거 맞아? 뭐? 물론 이렇게 읽는 건 아니고요. me in real life의 줄임말인 것 같아요. Be in real life. 그래서 약간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이거 완전 나. If you find a girl that makes you laugh, keep her. Girls are not funny. 너를 웃게 하는 여자가 있다면 꼭 곁에 두어라. 여자들은 웃기지 않아. If you find a guy that gives you an orgasm, keep him. Guys are not good at that. 아, 좋아요를 이렇게 많이 받았어? 웃겨서 받은 거겠지? 이거 완전 나라고 하는 게 졸라 웃겨. 대대 좀 볼까요? My orgasms are funny, so there. But does laughing make you calm? 오케이. 더 이상 읽지 않겠어. 뭐야, 이 사람들 섹트리 미쳤다. 내 유튜브는 전체 이용가라고. 아, 이거 좀 웃겼다. Life is hard when you lunch bite back. 이거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살리지? 인생은 고달픈 것이다. 너의 점심이 너를 물었을 때 말이다. 요 정도로 제가 갈번역을 한번 해볼게. 아니, 지금 악어 괴로워하는 모습 졸라 웃기지 않아요? 여기서 진짜 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웃기잖아. 근데 말투가 다큐멘터리 말투라는 거, 거의 지금 휴먼 다큐 말투라는 게 웃긴 거예요. 이게 사실 말투가 느껴져야 재밌습니다. Life is hard when you lunch bite back. When you are a civil engineer in Texas. Coolest heart I have ever seen. 여러분, 이런 표현도 진짜 좋은 표현이에요. I have ever seen. 내가 여태까지 본 것 중에 coolest, 진짜 제일 쿨하다. Engineer는 engineer인데 그 civil engineer는 뭘까? Civil engineer? 토목기술자 정도 되겠네요. 토목기술자. 근데 텍사스에 살 때는 와, 텍사스 하면 여러분 아시죠? 카우보이. 이거는 뭐 그냥 피식 정보네요. Old but good. 우리나라 말로 하면 고전이지만 여전히 좋은. When I was a kid, there were two ways to die. 내가 어렸을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죽는 방법이 두 가지 있었어. Natural causes, 자연사. And talking back to your parents, 부모님한테 말 대꾸. 지금 이 사람이 부모님이겠지? 아니면 뭐 할아버지거나? 이건 뭐야? Go to the animal shelter for a dog and you are a saint. 너가 강아지를 구하려고 동물보호소에 가면은 you are a saint. 너는 거의 성자야.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거나 되게 좋은 일 하는 사람이거나 요 취급을 받는데. Go to the women's shelter for a new girlfriend and everyone loses their mind. Of course they does. 근데 너가 여자를 구하려고, 그러니까 새로운 여친을 구하려고 여자 보호소에 가잖아? 그러면은 다 모두가 미쳐버린다. 미친 취급을 받는다. 뭐 요 얘기죠. 이거는 기독교를 향한 일침 같은 짤이네요. Love thy neighbor. 이게 우리나라 말로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뜻이에요. 근데 왜 your가 아니고 thee가 붙었냐? 이게 성경 말투입니다. 성경에서는요 너를 thee라고 불렀었어요. 그리고 예전 고전 문학에서도 thee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성경 구절을 좀 인용을 한 거고. How Christian
Christianity spread across the world. 기독교가 전 세계로 퍼진 방법. Expectation. 우리의 기대는, 우리 예상은 뭐야? 요렇게. 믿소사. 믿음, 소망, 사랑으로 퍼졌다고 생각을 하지만 reality 실제로는 이거 십자군 전쟁을 좀 가리키는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Which city changed your life? 당신의 인생을 바꾼 당신의 인생을 바꾼 도시는 어디입니까? 이게 델타 항공. 여기 지금 델타 보이시죠? 델타 항공. 이제 미국의 유명한 항공사인데 이 델타 항공의 의도는 좀 투명하죠? 당신의 인생을 바꾼 도시가 어디냐? 우한. 네, 뭐 설명 안 해도 되죠, 여러분? 이 정도는. 아, 이거 조금 웃긴 거 나왔네요. Elon Musk FaceTiming his kids to tell them the news. 일론 머스크가 조금 여성 편력이 좀 심하잖아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 이제 미래 얘기겠죠. 일론 머스크가 그들의 아이들에게 뉴스를 얘기해 주려고 페이스타임을 하는 장면인데 이제 지금 화면이 수두룩하죠. 아, 이런 게 뻘하게 웃기다니까. 아, 여러분, 나 이거 완전 나야. 이거 완전 글로벌한 현상이었어. 이거 완전 나야. Me googling the number that just called instead of answering like a fucking adult. 여러분, 저 완전 이렇게 해요. 저 완전 네이버에 검색하거든요. 그러니까 구글링 넘버에서 구글링을 한다라는 거죠. 전화번호를 that just called, 방금 찍힌 전화번호, 그러니까 부재중이 찍혀있는 instead of, 뭐 대신에 answering like a fucking adult. 진짜 다 자란 어른이 다시 전화를 해서 누구시죠? 라고 하는 것 대신에, 혹은 전화를 받아서 네, 누구시죠? 라고 말하는 것 대신에 전화를 안 받고 구글링이나 하고 있는 나. 이거 완전 나야. 그리고 제목 봐. Every damn time. Yeah, every damn time. 이거 뭐야? When you miss someone and then you remember what they did to you. When you miss someone. 누군가가 그리울 때 그러다가 그 새끼가 한 짓이 생각났을 나 진짜 이래요. 근데 그때 진짜 재밌었지. 막 이렇게 잘 지내나 보고 싶다 하다가 제가 당하고 기분이 상했던 일은 되게 잘 기억하거든요. 그 갑자기 생각나면 또 혼자 아씨 어떻게 그딴 말을 하지 나한테 뭐 이렇게 빡쳐. Me as a child, I need to understand everything. 너무 똑똑해. 뇌가 졸라 커. I need to understand everything. Me now. I like memes. Yeah, yeah, yeah. 아, 심지어 봐봐. 동그라미 카였는데 네모를 놓고 있어, 지금. Indulgence라는 짤 제목이 붙었는데 아, 나 이거 단어 알았는데. Indulgence.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혹은 사치, 남의 결점에 대한 관용인데 라고 하네요. 와, 이건 여러분 뒤통수를 한 대 때리는 약간 사회 비판적인 The Rich. The Rich 하면 이제 부자인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Fly on private jets everywhere. 어디를 가든 private 제트기를 타고 다니고요. Make billion dollar industry deals. 수백억 달러 사업적인 딜을 하고요. Own the companies that dump poison into the oceans. 바다로 쓰레기를 투척하는 기업들을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자들은요. 근데 봐봐요. 미디어가 아무 말도 안 해.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It's a burger. 햄버거를 먹는다? 그럼 미디어가 뭐라 해요? 미디어. Wow, thanks for killing the planet, dick. 와, 지구오염 대단하세요. 네, 이렇게 비꼰다는 거죠. 와, 생각해보니까 너무 맞지 않아? I'll think about this while I eat my steak. 내가 스테이크를 먹을 때마다 요거에 대해서 생각할 거라고. 제가 최근에 본 기사가 있었는데 테일러 스위프트인가? 가장 프라이빗 제트를 많이 몰아서 지구에다가 CO2를 뿌린 셀럽 1위로 선정이 되었는데 뭐 그 밖에도 여러 셀럽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제트기만 안 타도 우리가 이렇게 채식주의 할 필요도 없어. 아, 근데 이거는 약간 젊은 세대들은 다 공감할 것 같은 짤입니다. People who call instead of text. 문자 대신에 전화하는 사람들 막 찾죠? 나는 여기 숨어있어. Me. I hate it when it happens. 진짜 싫다고. 저도 그렇지만 전화하는 거 조금 무섭죠? 그리고 그런 거 무서워하는 거의 특징에 대한 우리나라도 짤이 많은 것 같고. When you do something really bad in a dream, but then you wake up and realize it's all fine. 당신이 꿈에서 정말 나쁜 짓을 했고 정말 안 좋은 짓을 했는데 but then you wake up, 그리고 일어나서 and realize it's all fine. 모두 다 괜찮다는 걸 깨달았을 때 표정. 근데 난 짤의 묘미가 이건 것 같아. 너무 표정이 절묘해. Best feeling in the world, agreed. The PS2 was released 2 years ago. 좌절하는 나의 모습. 나 PS2 했었는데 우리 집에 PS1 게임기가 있었어요. 예, 네, 여러분 마지막 짤 읽겠습니다. Me when someone makes fun of those people who only play games, eat, and masturbate to highly questionable stuff. 표정 좀 보세요. 네, 해석을 하면은 사람들이 아, 진짜 미친 같지 않냐 하면서 어떤 사람들을 막 이렇게 놀리고 비웃는데 어떤 사람들 놀리고 비웃냐면 맨날 게임만 하고 맨날 먹기만 하고
highly questionable. highly가 매우란 뜻이고요. questionable 하면은 약간 의구심이 드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매우 의문스러운 것들에 masturbate 하면은 이제 내 스스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놀리고 막 이럴 때 내가 막 웃다가도 내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웃지 못하는. 네, 여러분 이렇게 저의 해외 미밀기 첫 번째 영상 찍어봤는데 재밌으셨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So thank you for watching everyone and see you in my next video. Bye! 내가 만든 쿠키